네, 글로벌 이슈 통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잡아봅니다. 오늘도 생생한 글로벌 이슈들 전해드릴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 빠르게 점검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19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지표까지 부진하면서 조금은 부진한 소식들이 전해진 반면에 또 이제 중국에서는 대미 관세를 면제한다라는 상반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그리고 대만에서는 한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또 이스라엘은 입국 금지를 또 선언하면서 포커스가 한국으로 맞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금요일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했는데요. 미국의 2월 서비스업 지표가 50선을 좀 하회하면서 7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가 다시 한번 또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또 상반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재무부에서 이제 28일부터 55개산 미국산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번 주도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여러분들 뉴스만 틀면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났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빠져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될 것이냐, 이게 어느 정도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 확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개발학으로 시작은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조금 두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미국 쪽에서 발표한 뭐 서비스업 PMI 지수가 50 아래로 내려와 버렸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0이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 아래로 내려왔으면 큰일 났다.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는 확산 속도에서 이제는 축소되는 속도로 지금 이제 반전이 된다. 그만큼 좋지 않은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거의 8년간의 이런 확장이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경기가 별로 좋지도 않은 상태였었는데도 미국은 나는 좋아, 나는 갈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니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뭐 이번 주에 우리나라 뭐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런 발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포커싱이 맞춰진다면 우리나라 시장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금통위도 열리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실제 조금 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정책은 액션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대강이 엮여져 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런 악재 그리고 반대적으로 정부의 대응 이러는 것을 합쳐지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이 좀 많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라이언 투자자들은 조금 고민을 거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코로나 추이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여기에 또 이번 주 발표된 경기 부양책 소식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기 지표들까지 유의 깊게 좀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이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또 이제 독일 공장을 허가받는 것을 좀 독일 정부에서 이제 승인을 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산 이제 50만 대 규모의 또 공장 부지를 설립하는 데 이제 허가를 받은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브라질에서도 이제 테슬라 공장 유치를 목적으로 3월에 방미 이제 미국을 방문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기차 관련 호재성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섹터를 꼽아봐라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를 잡아야 된다? 바로 전기차 라인들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과 2월 주가의 흐름들이 가장 좋았던 것도 사실은 이 전기차 이런 섹터들만 주가의 흐름이 아주 좋았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쪽 라인들은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재앙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구, 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전기차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올해 내내 아마 좀 긍정적. 이번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대형주로 어떤 회사? 바로 이 LG화학과 삼성 SDI가 탑픽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바로 아랫단으로 이런 양극재, 음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니까요. 그 회사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관심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섹터 시장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이슈가 급부상하는 만큼 이제 친환경 산업들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이라는 점 또 전해주셨고요. 그 이제 선두에 테슬라가 있다는 점 계속해서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미국의 대형 IT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또 영향을 또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미국의 이제 금요일장 종가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팡주부터 대형 기술주들까지 좀 일제히 떨어진 모습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글부터 팡주 다 2%대 하락폭을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아마존도 2.6%, 또 애플도 2%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반도체 주들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이제 부진한 흐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좀 하락폭을 기록을 한 모습이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확산의 팡부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마가 주들까지 모두 다 하락폭을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요일장 나스닥 지수 좀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시장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겠죠. 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쪽이 올라오면 주가의 흐름이 좋고 반대로 이쪽이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여기를 따라간다라는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 더욱더 조금 유유유를 계속해서 외쳐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 라인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표적인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 IT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내려갈 것 같고요. 또 그 아랫단에 있는 SFA나 원익 IFS 그리고 한솔케미칼 등 이런 여타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다 오늘은 조금 유유를 그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이쪽 라인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계속해서 좀 후진 기어를 넣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올라올 때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런 전기차 라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IT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좀 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이런 섹터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찌됐든 조금 암울한 이런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형 IT주들까지 이제 우리 시장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섹터인 만큼 우리 시장 또 개장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좀 않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FA, 또 원익, IPS, 한솔, 케미칼까지 계속해서 주가 흐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글로벌 음원 시장 다시 한번 강타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방탄소년단 아이튠즈 이제 91개국을 기준으로 모두 다 1위를 기록을 한 모습이고요. 새 앨범 발매 당일에만 213만 장을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최근 기생충부터 이 방탄소년단까지 엔터즈들이 정말 국위선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좀 우리 아나운서님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저도. 팬이 있으십니까? 아미까지는 아니어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팬심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누가 방탄소년단 옆에 지나가더라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에 어떻게 보면 관련주는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일정별로도 우리가 예전에 이런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실제 영화 개봉이나 이런 개봉 일정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실제 BTS 같은 경우도 어떤 날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일주일 전부터는 이 관련된 주식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제는 세계적인 그룹이 돼버렸습니다. 세계에서도 야 방탄소년단 앨범이 나온대라는 이런 말만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들이 위로 쭉 움직여주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뭐 DPC나 이런 초록뱀, 뭐 선호공 같은 경우요.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아야 될 게 넷마블 같은 경우인데 넷마블은 좀 등치가 좀 크다 보니까 많이 움직여주진 않지만 여전히 또 오늘 여러 가지 도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 아웃인디에서 계속해서 1등 나고 여러 가지 이런 1등이 많이 났대라는 게 분명히 오늘 기사에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BTS가 불타오르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찌됐든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압도적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쪽 관련된 주식들은 오늘도 많이 급등락이 많이 하실 거고요. 이 바로 BTS 관련된 주식들도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까지 조금은 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전기차 그리고 엔터주까지 수혜를 받는 섹터들도 있다는 점 계속해서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